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승례는 풍선 성형술, 그리고 경추의 추간판 열치료술과 경추 척수병증의 승례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시술하면 좋아질 케이스, 시술하면 안 좋아질 케이스. 안 좋아진다는 표현보다는 하고 다시 증상이 좀 도로 예전처럼 돌아올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6개월 정도 오른쪽 엉치 허벅다리 옆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주사를 계속 두달 정도 보름에 한 번씩 맞았다고 하십니다. 6개월 정도 치료해서 오셨고요. MR 보시면은 3, 4번과 4, 5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 부위가 척추 두 마디에 협착증이 있는데 옆에서 볼 때는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횡단면에서 보시면은 3, 4번 쪽은 아직 흰색으로 통로가 조금 나와 있고 4, 5번은 신경 통로가 그 윗레벨보단 좀 좋았던 케이스죠. 보행이 이제 원활하셨고, 저리는 정도만 있었고, 증상이 사진보다는 좀 약하시고, 환자분이 수술에 대한 의지보다는 시술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시고, MR상 꽉 막히진 않으셔서 저도 시술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3, 4번, 4, 5번 풍선 카테터 신경성인술로 신경 주위에 시술하고, 6일째 다 나은 것 같다. 특별한 이상 없이 현재는 잘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어깨 상지 쪽으로 저린 감이 있어요. 한달 정도 되셨고요. MR 보시면은 5, 6번과 6, 7번 쪽 왼쪽 신경공 쪽으로 디스크가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횡단면 보시면은 후회측으로 바깥쪽 디스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디스크가 나온 부위고요. 그래서 그 6, 7번부터 신경 카테터 추간판 열치료술로 추간판 반대측에 서서 5, 6번, 6, 7번 디스크를 볼륨을 줄여주는 디스크 뒤쪽까지 카테터가 들어와서 시술을 진행하고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5개월 되셨고 양측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돌아간다. 허리 쪽 증상이라고 판단했는데 허리보다는 목 쪽에 황색인데요. 후종인데 골화증. 그러니까 신경 통로 쪽으로 뼈가 자라나서 신경이 다 눌려 있고요. CT 보시면 뒤쪽에 뼈가 많이 자라나 있죠. 이렇게 공간 이쪽 부위는 거의 절반 이상 다 막혀 있고 신경통로가 좁아지는 병이 있었습니다. 저 마지막 케이스는 수술은 안 하고 증상이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술이냐 수술이냐? 저는 시술에서 좋아질 환자분이란 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꽉 막힌 경우, 그리고 척수 통로가 색이 변할 정도로 목 디스크가 심한 경우, 그리고 후종인대 월라증처럼 척수병증이 동반된 경우는 하지 않는 걸로 시술해봐야 결과가 좋지 않은 케이스고요. 특히나 척추 협착증이 심한 경우는 시술을 받고 시술한 게뭐 풍선 성형술, 열치료술인 건데 하고 나서는 증상이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경추 척수병증은 특히나 수술이 필요하긴 한데 예방적으로 마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수술한 경우는 없고 증상이 발현돼서 못 걷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휘청거리는 경우 수술을 해야 경과가 좋고요. 이런 모든 수술과 시술 여부 결정할 때는 사진과 증상, 자세히 말씀드리면 MRI와 신경학적 검사가 동반이 돼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시술을 했던 케이스와 보존적 했던 치료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시술과 수술, 그리고 보존 치료인 거는 모든 검사와 그 신경학적 검사가 동반되고 그리고 주치의와도 충분하게 치료에 대한 디스커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